갑자기 빨간색, 이 밤에 막힌다고? 차가 없네. 희한해요. 내비는 빨간색인데 차가 없어요. 녹색으로 바뀌고 표시되는 장소. 모란 공원 묘지. 이수의 다이브 로그. 슬러비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시원한 동해바다 만나러 고성 천악정에 왔어요. 날씨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찬찬히 다이빙 장비를 하나하나 준비합니다. 오늘은 수면이식 20일째. 오늘은 새 드라이슈트를 입고 바다에 들어가는 날. 돌아도 보고 뛰어도 보고. 잘 어울리나요? 저 어때요? 오늘 기분 최고. 바다도 최고이길 바라봅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보실까요? Vamos! 인벨프로 공기를 넣어 봅니다. 36m. 아, 좋아요. 깊은 숨, 시원한 숨, 깊게 들이마십니다. 이 맛에 동해 다이빙 하는 거죠? 마스크를 한번 헹궈 볼게요. 물을 살짝 넣어주고 오른쪽 왼쪽 고개를 돌려서 헹궈주시고 마스크 아래를 살짝 들고 흥! 오케이! 오늘은 드라이슈트 부력으로 다이빙 해보려고요. 아웃밸브 체크하고 인밸브로 바람을 많이 넣어주고 BCD의 바람은 빼줄게요. 아웃밸브를 잠그셔도 되는데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 드라이에 공기를 채워주면서 다이빙할게요. 급상승은 싫어요. 이 포인트는 어디일까요? 금강산 땡! 신선봉입니다. 봉우리가 뾰족뾰족 여러 개가 있어요. 수온이 차가워서 그런지 물고기들은 많이 보이질 않네요. 문영씨가 뭔가가 있다고 알려줍니다. 이 녀석 쏨뱅이일까요? 수기미일까요? 둘은 참 헷갈립니다. 상승타임. 신시디님 SMB 슈팅. 언제나 간지 슈팅 추구하시는 신시디님. 어머나, 릴이 끊어졌네요. 고개를 갸우뚱하는 신시디. 분명 당황했을 텐데 몸은 미동이 없네요. 태연하게 고민하는 듯 보이지만 SMB의 부력으로 점점 올라가시네요. 2차 SMB 민중강사. 해공, 릴을 놓치고 잡고. 오늘 강사님들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6m권 바다는 참으로 푸르고 맑았습니다. 한 탱크 마치고 머리도 덜 말린 채 이동 중입니다. 어디로 가냐고요? 민중 강사와 함께 서핑하러 가요. 급하게 오느라 밥을 못 먹어서 편의점에서 다이빙 끝났으니까 맥주 겟. 시원하게 아사히로 한 캔. 라면 김밥도 겟하고 서프그라운드 샵에 도착했어요. 일단 맥주로 목을 축이고 라면을 그냥 흡입합니다. 정말 배고팠어요. 탈의실로 이동. 샵에서 대여해 주시는 슈트를 입고 나왔어요. 물 두렴쟁이 이수가 오늘은 서핑에 도전합니다. 커다란 서핑 보드를 들고 모래사장으로 이동합니다. 보드를 내려놓고 일단 더우니까 바닷물에 들어갔어요. 아, 차가워. 물이 정말 차갑네요. 다시 해변으로 와서 강사님의 교육을 듣습니다. 정말 진짜로 열정적인 강의였어요. 고성에서 서핑해보고 싶다면 정말로 추천드립니다. 서프 그라운드. 이론 교육을 마치고 드디어 실습, 바다로 갑니다. 보드를 데리고 파도 오는 지점으로 가는 이 과정이 저는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누가 딱딱 가져다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서핑 꾸야 알바도 괜찮겠네요. 마음은 날고 있는데 몸은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시 또 다시 계속 도전했어요. 생각보다 엄청 재밌더라고요. 결국 해내는 이수. 섰다, 탔다. 아주 잠시였지만요. 아, 배고파. 이제 배를 채우러 왔습니다. 여기 완전 가성비 끝판왕 고깃집이라고 신시디님이 강력하게 추천해서 모두 함께 왔어요. 고기 정말 맛있었습니다. 물론 맥주는 더 꿀맛이었고요. 엄청 엄청 많이 먹었는데 정말 가성비가 있었을까요? 과연 얼마일까요? 13만. 우와. 와, 13만. 13만? 미쳤다. 7명에서 13만 원? 그래. 13만 9천 원. 14만. 야, 이거 4명이서 먹는 가격이야. 아니, 우리가 술도 먹었잖아. 그러니까 술 많이 먹었어. 다음 날 이곳은 말미잘 러처예요. 한겨울에 만개하는 말미잘이 설마 5월에 피어있을까 했는데 수온이 차가워서인지 아름답게 피어있네요. 좋아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말미잘을 모르면 드라이슈트를 해야 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될 것 같지요? 이젠 드라이슈트에 완벽 적응한 희정승준 커플. 바로 이어갑니다. 중간 수심씨야, 이거 뭐죠? 버디 놓치면 곤란해요. 내려오니 터지는 씨야. 바다는 정말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발견. 어허, 안 도망가네요. 어머, 누디가 날아가요. 봉우리 옆구리 아름다운 꽃이 피었네요. 동해 바다, 어둡고 차갑고 무섭다고 하지만 크루들과 함께라면 어디든 행복합니다. 파리다이브와 함께 금강산 한탱크 어떠세요? 우리 함께해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신비롭고 아름다운 바닷속으로 Vamos! 자연스레 드라이 공기 빼주는 희정. 눈빛도 여유 있더니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어딨지? 희정, 내려와. 역시 희정.
배 위에 먼저 탑승. 한 대표님하고 약속이 있었던 거죠. 더 급상승할 때도 안 물려주셨던 산소를 희정이에게 물려주는 신시디님. 희정씨, 급상승은 어쩌면 훈장 같은 거예요. 화이팅! 슬러비님들도 우리 희정씨 힘내라고 응원해 주실 거죠? 와, 됐다. 거기 빼, 이제. 빼. 그렇지. 빼. 그러니까 눈 눌리면 안 돼. 눈 눌리면 아파. 눈 눌리면 아파. 아파. 됐어. 그 다음에, 이렇게. 위에,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해서. 됐어. 기다려봐, 여기 해줄게. 언니, 나 드라이 안 할래요. 일요일 아침, 바다는 풍랑이 떠서 오늘 다이빙은 못한대요. 조금 더 북쪽에 있는 거진항 쪽으로 올라와 봤어요. 날씨가 오묘합니다. 입소문으로 유명한 박인태 커피숍에 들렸어요. 커피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선물할 드립백도 함께 겟했습니다. 횟집 어항에 대구가 있네요. 이곳에는 유명한 명소가 있어요. 해안길 따라 백섬 경관, 해상데크 전망대 가는 길이란 이정표가 보이네요. 네, 맞아요. 백섬 경관을 볼 수 있는 전망대예요. 일부러 여기를 찾으러 오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한번 그 해안도로를 따라서 쭉 걸어가 보겠습니다. 오묘한 날씨와 약간 거센 파도가 치는 해안도로를 걷는 기분이 오묘합니다. 누구 이거?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 제일 좋은 장점이 일단 바다가 있는 자연으로 간다는 거예요. 다이빙을 못하게 되는 날도 이렇게 자연을 즐길 수 있다는 거 정말 좋은 취미 같지 않나요? 백섬 해상 전망대. 자, 전망대 앞까지 왔어요. 다행히도 입장료를 받거나 하지는 않네요. 천천히 전망대를 향해서 바다 위에 놓여진 다리를 걸어가 봅니다. 앞서가는 노부부가 손을 꼭 잡고 가시네요. 여기 일출 보러 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 여기 뚫려져 있는 유리가 있어요. 고소공포증이 살짝 있는 저는 조심스럽게 걸어봅니다. 제가 다이빙하면서 용기가 엄청 많아졌거든요. 근데 제가 좀 분량을 잘 뽑잖아요. 어느 날 이 유리가 깨졌다 하면 1등이 제가 아닐까 싶은 마음을 살짝 담으면서 조심스럽게 걸어봅니다. 무사히 통과. 짜릿하네요. 진짜 하늘과 좀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꼭대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드론이 없어도 이렇게 항공샷이 나오는. 내려다보는 맛이 기가 막히네요. 여기서 드론을 띄우면 정말 멋진 샷이 나올 것 같아요. 그쵸? 이제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도 예쁘죠? 이번에는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도 고성이에요. 저는 고성이 이렇게 넓은 줄 오늘 처음 알았네요. 아기자기한 마을이 나타났어요. 여기 맛집이 있다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저도 맛집, 바로 여기에요. 여기는 대진항이 있어요. 대구탕을 먹어보려고 했지만 오늘은 대구가 없대요. 아까 식당에서 봤던 대구가 떠오르네요. 그래서 저희는 생선구이랑 섭국을 시켰어요. 신선하고 바삭하게 튀긴 생선구이는 맛이 없을 수가 없었고 섭국은 그냥 쏘쏘했어요. 대구탕 먹어보고 싶었는데 좀 아쉬웠어요. 강원도 고성에는 은근히 숨어있는 스팟들이 많이 있네요. 여름휴가, 가을휴가 한번 고성으로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스쿠버 다이빙이 배우고 싶으시면 아시죠? 사리와 함께 다이빙하고 싶다면 더보기란에 사리밴드 주소를 남겨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다이빙해요. 그리고 우리 또 만나요.